성도님 친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벌거벗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알몸으로 벌거벗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서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의복이 그들을 둘러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귀의 꾀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탐욕의 노예가 되자 즉시 그들 자신을 바라보니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치와 곤욕이 따르고 두려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영광의 옷만 벗기움을 바란 것이 아니라 에덴 낙원도 하나님의 그 모든 예비하신 축복도 다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말은 것입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알몸으로 쫓겨나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비로소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탐욕이 들어오자 말자 하나님보다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가 되느냐, 내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내게 악하냐 선하냐,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의 이해관계에 집착한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이해에 집착하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수치와 곤욕과 수고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삶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탐욕은 우리를 벌거벗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탐욕이 들어오면 탐욕은 우리를 벌거벗깁니다. 아담이 탐욕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탐욕이 들어오니 그만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 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탐욕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왕의 지위를 잃은 사울을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친히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아말렉이 그들을 막아서 그들의 진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을 과연 진멸했는데 그만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오고 아말렉 가운데 살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그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탐욕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을 진행하다가 그만 탐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야, 이게 내게 이롭다, 이것이 내게 이롭지 않다, 이것이 내게 선하다, 내게 악하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탐욕의 과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건 제껴놓고 내게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각을 죽이지 않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려서 끌고 오고 모든 살찐 송아지, 염소,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이 들어온 사람을 벌거벗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임금의 자격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벌거벗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지위를 뺏기고 말았죠. 그는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 이 짐승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 드린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탐욕 때문에 불거분명을 당하고 왕의 지위도 자기의 삶도 다 적나라하게 빈손들고 나중에는 적군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활 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럴 때는 만성천자로 만들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자 그는 영광과 명예가 빨가벗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루 봄에 자기 군인들이 다 일선에 나가는데 자기는 늦잠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거닐다가 저 밑을 내려보니 어떤 한 여인이 벌거벗고 집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지 그만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십니다. 알아보니 그 남편은 군인이라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군인의 아내를 그는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아내가 군인의 아내가 잉태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군인을 불러다가 아무리 동침을 하라 해도 군인이 자기 동료들이 일선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잠자겠냐고 잠을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요압 대장에게 편지를 써 이 사람을 최일선에 보내서 활에 맞아 죽게 하라. 요압 대장이 그 편지를 받고 최일선에 우리아를 보내서 그는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아 전쟁에는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면서 철면피하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단 선지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 자리에서 왕궁에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조복을 벗고 삼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탐욕의 노예가 된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칼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 네가 칼로서 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으니 칼이 너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쟁탈하려고 하죠. 아버지의 모든 처첩을 다 그 아들이 다 소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들과 아버지가 격전을 벌리게 되고 그 결과로 아들이 칼에 맞아 죽고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했습니다. 왜 그러냐?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영광과 명예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 벌거벗김을 받은 비극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탐욕이 들어오자 말자 하나님을 보는 눈을 돌이켜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의 상관을 먼저 생각하고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로 서자 말자 완전히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가 없어서 인간적으로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입어도 말라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탐욕이 오면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자기를 타당화해도 안 되고 종국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불안과 공포와 고통인 것입니다. 탐욕은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먼저 바라보고 자기에게 유익되느냐 손해되느냐를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은 우리를 벌거벗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신 것은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삶 전체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만 쳐다본 삶이었습니다. 그런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한 말이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한 일이오.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없이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어찌한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 쳐다보지 말고 자기를 쳐다보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쳐다보고 탐욕의 노예가 되게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쳐다보지 말고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욕심부터 먼저 채우라고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꾀했습니다. 40주 40년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러자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므로 이 돌들을 변하여 뜨뜨니가 되어서 먹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너희 구복부터 먼저 채워라. 하나님은 둘째다. 구복부터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바라보고 자기의 구복을 채우는 것을 먼저 바라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지 구복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은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그것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내 생에는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는 육신의 정욕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마귀는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저 예루살렘의 높은 표충탑이 올랐습니다. 밑에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마귀하는 말이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니 네가 사뿐히 뛰어내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를 얼마나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네가 명예를 얻고 당장 사람들이 너를 추종할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인기와 명예를 얻어라. 너 자신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네가 유명하게 되고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어라. 그럴 때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어디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인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일시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모든 제왕과 영화로운 그 왕궁과 그들의 호화스러운 삶과 이것을 보면서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큰 기쁨과 자랑을 너가 다 가질 수 있다. 내게 절하라. 그러므로 마귀에게 절하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마귀에게 절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단호하게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권세 이것을 물리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상 자랑을 가지고서 아무리 예수님을 꾀려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요구하고 안목의 정욕이 요구하고 일상의 자랑이 요구하는 자기의 요구를 단호하게 제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을 소나기에 집어넣으려 해도 넣을 수가 없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당장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를 바라보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바라보니 벌써 탐욕이 들어오자 하나님 영광은 떠나버리고 벌거벗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벌거벗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벌거벗기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낮추어서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크게 사랑하고 기뻐하사 우리 주 예수를 오른팔로 높인 것처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랴,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랴,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둘러 진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의 낙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옛 아담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옛 아담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되느냐 내게 손해되느냐 내게 좋으냐 내게 나쁘냐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이해를 따라서 이산 회집을 하고 그래서 서로 물고 찍고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얻은 것이 뭡니까? 자기의 탐욕을 중심으로 산 동안은 양심이 벌거벗게 되고 생활이 벌거벗겨지고 이마에 따라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늘 불안한 삶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장살년마 되고 그리스도에서 새로 부활하셔.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쳐오면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리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잔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돌이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해를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소외라는 것 같지만은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더라도 11조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 아무리 내가 육신이 이것을 취하고 싶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더하여 주는 삶,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했지만 그는 하나님도 바라보았다가 자기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 자기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탐욕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시험을 통하게 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 탐욕은 그를 뻘거벗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서서 가나안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뻘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가뭄이 와서 그의 모든 재산도 모든 종들도 다 뻘거벗겨버렸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내려가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조차도 하나님 빼앗아가버렸어. 뻘거벗겼습니다. 완전히 뻘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알몸으로 빈손 들고 적막강산에 대하실 때 아브라함이 정말 회개하고 자부하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내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많은 노비도 많은 금과 음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올라온 롯을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요단뜰에 기름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 구복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단뜰 소돔과 고모라 성인대로 롯은 자기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꼭 같이 롯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롯이 만일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만 쳐다보았더라면
하나님이 롯에게도 큰 축복을 주었을 것인데 롯은 그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요단뜰을 바라보고 탐욕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소돔 고모라 성에 가고 그는 전쟁의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되어서 온 처제와 함께 끌려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구출해 놓았는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 처와 딸들을 강제로 끌어낼 때 그들은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다 벌거벗고 빈손 들고 나오다가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하고 뒤를 널 돌아보다가 그만 심판이 임하여 소돔 기둥이 되고 롯은 도망쳐서 산으로 와서 굴 속에 숨어있다가 그 딸들하고 같이 살아서 맏딸 둘째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는 수치스러운 자손의 조상이 되고 말았고 그들은 인생이 완전히 벌거벗김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알몸이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와 곤욕을 겪은 사람이 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고 그는 금과 은이 풍부했고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최후로 그의 100살의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니하고 인원도 아니하고 자기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면 두 마라지 않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묶어서 눕혀놓고 잡으려고 달아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천하 인간에게 축복을 주는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탐욕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벌거벗겨 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탐욕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예수님도 마귀가 탐욕을 주어서 그를 벌거벗기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탐욕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구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